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 곧 스태그플레이션이 들이닥친다고 전망하는데 미국 경제지표 나오는 거 보면 고용 등 지표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업률이 3.6%라는 건 사실상 거의 완전 고용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네. 즉 이런 지표들은 경기 침체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ISM 제조업 지수라거나 서비스업 지수, 그다음에 컨퍼런스 보드 선행 지수, OECD 선행 지수 같은 지표들은 또 머지않은 장래에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충된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단기 금리 현상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골이 깊고 극명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의 잣대를 갖고 들일 때도 현재는 호황인데 경기 침체가 곧 올 것이라는 지우들 동안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식 등 자산시장 회복세가 아주 굳굳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어요. 게다가 미국의 경우 그 7개 빅테크의 실적도 좋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유동성 장세인지 실적 장세인지 헷갈릴 정도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거지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아주 풍부합니다. 대형 상업은행권만 해도 초과징급 준비금이 한 3조 달러 이상 그다음에 하루 오버나잇 그 예금의 한 종류인 영래포도 2조 5천억 달러 가까이. 그러니까 대형 상업은행권에 여유자금이 한 5조 5천억 달러 정도 있어요. 네. 그리고 민간 분야도 지금 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기 자금이 쏠리는 MMF 쪽에만 지금 5조 5천억 달러가 그 부유하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블랙록 같은 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의 운영자금이 자그마치 한 9조 달러 정도 돼요. 이 정도로 시장에는 아직 풍부한 유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장세를 이끄는 게 이런 유동성 장세에 더해서 그다음에 일부 빅테크들의 실적 장세가 이제 가미된 시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굳이 기존의 경제학 이론으로 재단하자면 현재는 호황이지만 경기 침체가 머지않아 들이닥칠 거다라는 네. 이런 지표들이 상존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경제학 이론으로는 잘 설명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이러한 현상이 그동안 MMT, 즉 현대통화 이론이라고 주장했던 이런 이론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먹히고 있지 않나 하는 진단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의 경제 현황이 기존의 경제 이론과 MMT 이론 간의 어떤 힘겨루기 양상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본 경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의 일본 경제는 미국 경제에 몰모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실험시장이에요. 실험주의. 네. 미국에 지금 부채가 많다고 난리인데 네. 미국의 부채 수준이 GDP의 한 123%를 약간 상회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긴 많아요. 어? 그런데 일본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일본의 부채 수준은 거의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베네렐라 주엘라 같이 이렇게 심하게 망가진 나라를 제외하면은 일본이 지금 세계 최고인데 한 260% 정도 돼요. 일본이. 그러니까 미국의 두 배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희한하게 잘 버티고 있어요. 그거는 돈을 그렇게 많이 풀어도 저게 버텨나가는구나. 그리고 돈을
저렇게 많이 풀었을 적에 일본 시장의 변화를 보고 미국이 미리 공부를 한다고 할까? 아. 실험 시장으로 하는 거죠. 네. 일본의 그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 이런 걸 보면서 돈이 저렇게 풀렸을 적에 그런 유동성 흐름이나 각 경제 각 파트에 주는 영향이 어떤지를 아마 세심히 관찰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미뤄봐서 미국도 상당 기간 잘 버텨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것도 기존 경제학의 잣대로 보면 밀턴 프루드만이 얘기한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라고 하고 즉 이야기는 이렇게 화폐 통화 발행이 많거나 화폐 교란이 심하면 일이 터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현대 경제학에 있어서 통화주의 이론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MMT 이론하고 어떤 현실 시장에 있어서 지금 힘겨루기를 한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느 쪽 이론이 맞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죠. 상황이 좋더라도 그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러니까. 상황이기 때문에 즉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 기조를 오래 지속하다 보면 그 하여튼 문제는 점점 골마 터지면서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네. 부실 기업들이 나중에 폭발하면서 실업률이 증가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파생 상품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좋기 때문에 시장에서 발을 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발은 담고 한 발은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이러한 전략이 괜찮은 것 같아요. 중국의 사실 디커플링이라는 건 트럼프 정부 초기에 그 상무장관을 했던 하여튼 중국을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의 어떤 개념. 네. 제가 이름은 지금 까먹었는데 거기서 출발한 건데 그 처음에 보복관세와 무역장벽으로 한 2년간 중국으로부터 오는 수입 물량을 확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오히려 이제는 그러한 무역전쟁 이전 수준보다도 훨씬 수입 물량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저렴한 중국 상품의 수입이 없이는 지금은 인플레이션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미국으로서도 이게 가능하지 않구나. 네. 중국을 제끼고 이제는 통상이나 경제를 이야기는 힘들구나라는 걸 미국 정부도 인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그 일본에서 열렸던 G7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스스로가 자기들은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 디리스킹을 하겠다. 위험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는 세계 국가들한테 이제 공통적인 이제 신호를 준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된 배경의 또 하나는 중국이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된 건 이미 오래전이고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해에 세계 최대 수입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즉 중국이라는 나라만을 보면 미국보다 지금은 수입시장 점유율이 적어요. 미국이 한 12.9% 정도 되는데 세계 수입시장에서 비중이 중국은 그보다는 적은데 여기에는 일종의 착각이 있어요. 뭐냐면 홍콩을 따로 분류해서 통계를 내는데 그래서 홍콩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2.7% 정도 돼요. 네. 그런데 홍콩으로 들어가는 물건은 대부분이 다시 그 본토로 들어가는 물건이거든. 그러니까 중국 수입시장을 볼 적에는 중국하고 홍콩을 같이 봐야 돼.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은 비중이 13.5%가 돼요. 네. 그래서 미국의 12.9%보다 많아. 그래서 지금 세계 최대 수입 시장이 중국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을 세계 최대 교역국으로
1,000개국으로 하는 나라의 숫자가 140개국이야. 네. 세계 전체 국가 수가 한 195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중에 140개국이 중국하고 통상관계, 경제관계가 제일 커. 미국을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하는 나라는 30개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각 국가들이 국제 정치관계 어떤 역학관계보다는 자국이 먹고 살기에 더 중요한 통상이나 경제 문제를 놓고 볼 적에는 미국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와.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우고 실용주의를 채택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의 줄 세우기가 옛날처럼 되지를 않아. 와.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미국 정부도 이제는 인지를 하는 거야. 이게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도 도움이 한다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막아도 중국 상품을 막을 수 없구나. 네. 그다음에 세계의 어떤 정치 역학, 무역 시스템 등등이 옛날처럼 미국이 쉽게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구나 라는 네. 걸 인지하면서 이제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미국 스스로도 이제 변했던 아, 중국 경제한테 디리스킹이 도움은 될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분야 안보 인공지능 이런 분야에는 미국이 철저히 또 이거 통제를 할 거예요. 아 반도체 이런 것들. 예, 반도체. 아. 그래서 그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옛날의 관계로 돌아가지는 못할 겁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문제는 지금 사실은 내부 문제예요. 내부. 그 내부 문제가 지금 리오프닝을 하겠다는데 보면은 전혀 기대에 미치지 맞아요. 못하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 중국은 팬데믹 때 다른 서구 국가들과 달리 돈을 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없어. 한마디로 지금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막 0%대에서 나와서 자칫 잘못하면 지금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갈 위험이 있어요. 네. 실제로 중국의 그 생산자 물가지수나 이런 거는 이미 마이너스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의 어떤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데 즉 이 얘기는 머지않아서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갈 공산이 크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든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경기를 부양시키는 건 잘 아시겠지만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이 있는데 중국은 인플레이션이 없다 보니까 재정정책에 여력이 있어요. 금리도 내릴 수 있고 기준율 같은 걸 내려서 통화도 더 풀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길로 가는데 그거를 과감하게 큰 폭으로 가지 못하고 예전에 해왔던 그러한 수치대로 지금 초단기 금리, 중기 금리, 1년물 금리, 장기 금리를 최 한 0.1% 정도 이렇게 경미하게 계속 내렸어요. 네. 하여튼 통화 정책을 팽창으로는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 지금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죠. 지금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더 심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네. 지금 미국 장기국채의 가장 큰 손인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미국채를 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지금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하는데 가장 큰 손들이 안 사요. 게다가 두 번째 큰 손인 연준조차도 지금 긴축을 하느라고 이 미국채를 사줄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해외 연금이나 펀드나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이 장기 국채 갖고 있다가 이 가격이 하락하는 통에 지금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네. 사태를 맞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도 앞으로 금리 인상이 더딘다는 얘기는 장기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떨어질 자산을 살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없어요. 공급은 나오는데. 그래서
미국 정부는 지금 어떤 정책을 택하냐면 장기 국채가 시장에서 잘 안 팔리니까 단기 국채 위주로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국채라는 게 1개월물, 44일물, 3개월물, 길어야 6개월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발행해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살림을 꾸려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급전을 돌려서 나라 살림을 하는 거예요. IMF 때는 비슷한 거네요. 네. 그리고 우선 작년 계획만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발표할 적에 시장에서 맥히는 단기 채권을 한 60% 정도 발행하고 중장기 채권을 한 40% 발행하겠다는데 이게 벌써 작년 얘기야. 네. 지금 올해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대부분 단기 국채 위주로 발행을 해요. 그런데 단기 국채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이유가 시장에 그 역내포 시장에 단기 자금이 한 2조 5천억 달러 있고 그다음에 MMF 시장에 단기 자금이 한 5조 5천억 달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소화가 돼. 그런데 네. 장기 국채 쪽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인위적으로 팍 줄여놓은 거예요. 공급량을. 그래서 10년물 국채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을 줄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인위적인 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인 갭에 의해서 금리를 관리할 수뿐이 없는 처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무역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네. 그래도 아직까지도 거의 한 20% 정도 돼요. 네. 중국은. 그 중국과 홍콩을 합치면 예전에는 거의 30% 육박할 정도 컸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20%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 경제는 이제 직격탄을 맞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우리의 원화 환율이 중국의 위안화 환율하고 연동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위안화 환율이 저렇게 치솟고 있고 불안한 상태에 있으면 우리 원화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뿐이 없고 하여튼 중국과의 관계는 그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러고 또 그 미국의 압박으로 우리가 중국의 반도체나 어떤 여타 첨단 산업 시장에 옛날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진출할 수 없는 그런 제한 사항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넘길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이 생각보다는 강한 나라예요. 어떤 은근과 끈기가 대단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제가 코트라에 있으면서도 정말 예전에는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쫓아간 거는 네. 정말 경공업 제품, 네. 즉 와이셔스 만들고 안경테 만들고 그다음에 폴리에스터 섬유 만들고 하면서 하나하나 쫓아간 거예요. 네. 그거를 하나하나 따라잡았어. 그리고 나중에는 조선산업을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저도 코트라에 있었지만 우리가 전자산업을 따라잡을지는 정말 몰랐어요. 아, 그래요? 그 당시 소니는 대단했거든, 우상이. 네. 외국에 나가보면 소니는 백화점 매장 한가운데 있는데 우리 국산 TV 같은 거는 저 구석에 이렇게 강치돼서 찾기도 힘들 정도였는데 그러한 전자산업을 우리가 쫓아잡으면서 하나하나 일본 산업을 죄 쫓아잡기 시작해서 이제 남은 건 두 개뿐이 없어요. 하나는 자동차고 하나는 부품, 정밀, 소재산업인데 제가 보기에 자동차도 가까운 시간 내에 우리가 따라잡을 겁니다. 그건 제가 최근에 미국에 있는 아들 내 집을 방문하면서 보니까 미국 시장에 일본 자동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얼핏 보면 미국 자동차보다 더 많아. 1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도요타가. 하여튼, 아, 도요타. 그리고 하여튼 30% 이상이 넘어.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은 지금 한국 차에 대한 평가가 일본 차 이상으로 좋아요. 그래요? 네. 현대 기아차가요? 네. 한국 차 살려면 그
더 프리미엄 줘야 돼.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어, 그렇구나. 그리고 평가기관에서 지금 한국차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게 돼. 특히 전기차 부분에서. 그리고 이 한류 덕분에 이제는 한국인과 한국 상품에 대한 그런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가 틀려졌어요. 아. 그런데 미국 시장에 그렇게 많은 차를 보면서 야, 이거 한국에 기회가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